양배추 꼭지 자르고 겉잎 분리하고 손바닥 크기로 잘라서 두꺼운 줄기 잘라주세요. 낱잎으로 자른 양배추는 지그시 눌러서 끝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야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전자레인지로 찔 때 마르지 않도록 물에 잠깐 담궜다 빼고 용기에 위가 볼록하게 양배추를 담고 전자레인지에 5분 돌려주세요. 너무 물러지지 않도록 뚜껑 열고 완전히 식혀주시고 그동안 고기 다지듯 썰어주세요. 간편하게 다짐육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원육을 갈거나 다져서 쓰시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자막에 적힌 양념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1시간 냉장 숙성시켜야 양념이 배어도 맛있습니다. 당근은 잘게 다지고 양파는 조금 크게 다지고 부추도 잘게 다지고 표고는 각과 대를 분리하고 따로따로 썰어서 씹는 맛이 있도록 다져주세요. 두부는 덩어리가 없도록 완전히 으깨주세요. 자막에 재료로 양념하시고 소금과 후추는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면 됩니다. 홀토마토는 식감이 좋도록 완전히 으깨주시고 조물조물 버무려주시면 양념소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닥에 양배추 한 장을 깔고 밀가루 뿌리고 그 위에 고기를 얇게 펴주시고 손은 봉긋하게 올려서 한 바퀴 말고 양쪽을 접은 다음에 돌돌 말아주세요. 이제 찜기에 올려서 15분 찌면 완성입니다. 소스는 진간장과 레몬즙만 쓰시면 되고요. 맛있게 드세요. 맞다, 하나 더 있습니다. 가지 꼭지 자르고 반 갈라서 비스듬히 칼집을 양쪽에 놓고 속을 숟가락으로 파내고 양념소를 골고루 펴서 올려주세요. 그 위에 체다치즈 반 장씩 올려서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고 10분 돌려서 맛있게 드세요.